딸기 넣어서 꼭지만 먼저 따줄게요. 딸기 씻는 거 찍다가 손 시렵잖아요. 따뜻한 물에 씻었거든요, 딸기를. 친구가 물른 거 아니에요, 딸기? 빈정아! 못 살아. 근데 어디서 본거 같아. 과일을 찬물에 안 씻어도 된다라는 거를 본거 같거든요? 따뜻한 물에 씻어야 오히려 더 맛있다. 이런 걸 어디서 본거 같아. 달아지나? 뭘 얘기해봤자 바보들 대화예요, 이거. 꿈에서 들었습니다. 오늘 꿈에 RM이 나왔어요. Nice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. 방탄소년단. 저 RM 제일 좋아요. 여러분들의 인형. 자기가 RM이라고 하고 끝났어요.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의 RM입니다. 뭔가 좀 애매합니다. 우리 건강 챙기는 사람들이니까 자이로스 설탕으로 넣어줄게요. 물기를 뺀 딸기를 물에 넣어주시고 딸기청 만드는 건 진짜 쉬운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과일 플러스 설탕인 거죠? 네, 그냥 거의 1대1? 사실 계량 안 해도 돼요. 항상 그 레시피보다 좀 덜 넣으면 되는 것 같아. 덜 단 게 좋으니까. 그냥 손으로 으깨주면 빠르거든요. 근데 벽에 튄 것 같아. 씹히는 맛이 있게 완전 으깨지는 않을게요. 데코할 걸 앞에 놨다. 그 뒤에 저거 딸기 쌓아달고 있는데? 됐어.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. 진짜 미쳤다. 진짜 맛있어. 딸기 티백보다 맛있어. 그쵸. 근데 딸기 가향티 이런 그거보다 맛있을 것 같아. 훨씬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얼그레이 티를 우려줍니다. 궁금하다, 맛이. 갑자기 발리가 됐어, 분위기가. 갑자기 발리. 사무실 발리. 가고 싶다. 맛있어요. 약간 여기서 얼그레이만 조금 더 진하게 넣거나 아니면 많이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잘 어울린다.
어때요? 얘 딸... 진짜 상큼해요. 딸기 향 약간 나요? 딸기 향 약간 나는데 레몬즙이 많이 들어가. 되게 그 허브향, 딸... 로즈마리 허브향까지 나가지고 되게 좋아요. 얘가 히비스커스만 오랬잖아요, 레몬이랑. 네. 그리고 신맛이 되게 강한 티인데 딸기랑 같이 먹으니까 그 단맛이랑 같이 이렇게 조화가 어우러져서 더 맛있어요. 딸기 한번 씹어먹고 차 한번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. 뭐 이것도 사실 애당초 블렌딩이 많이 시지 않게 맛있게 자체적으로 된 티인데도 네네. 딸기랑 먹으니까 더 달달. 네, 더 달달하고 그 뭔가 얘는 딱 되게 비주얼적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네. 이런 비주얼이라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아, 왜 웃어요? 왜 웃어요? 그거 즐기세요. 네, 다음번에도 이제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